민주학교가 타 이민단체와 함께 연계해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가족 재결합 버스 투어를 실시합니다. 버스에는 투어를 희망하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탑승해 3월 4일 LA를 떠나 2박 3일 동안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를 돌며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들을 열게 됩니다. 또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이민개혁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족 재결합 버스 투어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포괄적 이민 개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